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우리 딸아이,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그다음에 전업주부 20년입니다. 그리고 퍼피워커입니다. 잠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퍼피워킹이 많이 생소하시죠?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퍼피워킹이라는 것은요, 어린 강아지가 훌륭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는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저희와 같은 일반 가정에 와서 대소변 훈련도 받고 기초복종 훈련도 받고 그리고 도서관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버스도 타보고 극장에도 가고 미술관에도 가고 놀이시설에도 가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사회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퍼피워킹을 잘 지낸 아이가 안내견이 될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서 사고 없이 잘 지냅니다. 저희는 어떤 투철한 봉사정신에 의해서 퍼피워킹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가은이가요, 지금 저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장애, 언어장애 상급 장애아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준비시켜서 또래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사실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1년, 2년, 3학년 해가 갈수록 아이는 점점점 상처를 받았고 많이 외로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어장애였기 때문에 의자 이런 단두 단어의 두 음절의 말도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전달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는 힘들었고 우리 가족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했어요. 상처받고 온 가은이가 집에서 자기만을 알아주고 놀아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돌봄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나도 뭔가를 할수 있는 정말 같이 커가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사춘기였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관심이요, 오로지 동생한테 가 있었어요.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물론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대기업의 10년 차 직장인이 남자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많이 함께 하려고 했었지만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7년, 8년 동안 딸아이와 함께 매일 재활 치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지쳐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게 있었어요. 장애인의 가족은요, 자기만의 힘으로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세상과 문을 닫고 점점점 하나, 두 개, 세개 해가 갈수록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단절되어 가고 우리는 각자 열심히 살지만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휴식이 필요했고요. 좀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우리도 도움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할수 있다는 좀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요, 퍼피워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아루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해 금별이, 아루, 포니, 도라니, 너울이, 그리고 올 6월 달까지 찰나니. 저희는 6년 동안 퍼피워킹을 했어요. 6마리의 아이들과. 아루는요, 생후 7주에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 한번간 가족에게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생이별을 하고 파양되어서 4개월째 저희 집에 왔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5살, 6살짜리 사내 아이들이 있나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 여러분들은 자기의 5, 6세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조카들을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내가 어땠는가? 요놈의 자식들은요, 도대체가 하루에도 사고를 온갖 터뜨려서 엄마를 악마로 만들고요. 그래 놓고도 자기가 뭐, 내가 뭐? 이러면서 들이대고요, 당당해요. 그때 그 사연의 아이의 눈빛과 똑같은 게 퍼피 4개월째의 눈이에요. 화단 부러뜨리고 이불 다 뜯어놓고 책상다리 싹 깎아놓고 방장 다 들쳐 옮겨놓고 그러면서도 내가 뭐? 그런데 4개월이 돼서 파양대에서 우리 집에 온 첫날 아루는요 동공이 빵 뚫린 듯이 한번 딱 보고 그날 이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로 크레이트의 안에 들어가서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구석지 딱 움츠리고 앉아서 시선도 안 마주쳤어요. 첫날, 이튿날, 3일째 밥을 주면은요 딱 주면은 언제 먹고 살았는지 모르고 책상 먹고 다시 들여다보면은요 구석지에 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안일을 남편도 회사 가고 아이들도 다 가고 막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자꾸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정말 옹역결에 뒤를 딱 되돌아봤는데 이만한 크레이트에 조그만 창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까만 눈이 딱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도대체 엄마가 저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맞아줄까?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 가고 없는데 혼자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살금살금 나오더니 저 옆에 딱 앉더니 엎드려서 머리를 제 허벅지에 탁 걸쳤어요. 그 체온이요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나를 가족으로 맞아줬구나. 그리고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지금도 그 체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루는 그 다음날 전혀 바뀌었어요. 똑같이 사고 치고 오줌 저기다 싸고 뭐 쫄쫄쫄쫄 엄마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온갖 곳을 다 따라다녀요. 그렇게 저희는 아루하고 8개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13개월이 되던 해에 안내견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8개월이 지나서 안내견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부경대에 다니시는 예쁜 여자 언니의 누나의 눈이 되어서 3년째 안내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힘들 때 세상을 좀 놓고 싶을 때 어디에서 힘을 얻으세요? 저는요 퍼피워킹 그리고 퍼피워킹을 하면서 만났던 정말 착한 사람들 그리고 가은이한테 힘을 얻어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7주밖에 안 된 솜털 빠삭빠삭하고 오줌을 여기저기 갈기는 어린 강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파양되어서 귀가 쑥 내려가서 눈도 못 맞추지는 상처받은 강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강아지를 우리 가은이가 돌보면서요, 친구가 되면서 휴식을 얻었고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얻었고. 그렇게 6년을 지내서 지금 우리 가은이요 남자친구들한테 사귀자는 프로포즈를 받아요.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참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는 좌절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런다. 왜냐고요? 퍼피워킹을 하면서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에 버스 종류장에 서 있을 때 그때 제가 아주 시각장애 안내로 똑같이 까만 선글라스를 항상 훈련할 때 똑같이 하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시각장애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인도와 차도가 구별 없이 차들이 다니는 좁은 길을 이렇게 강아지하고 다녀요. 그때 항상 뒤를 돌아보면은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제가 타고 갈 버스를 못 탈까봐 좀 잡아주고 싶어서, 그리고 횡단보도를 잘못 건너들어서 사고 날까봐, 그리고 좁은 길에 위험하지 않을까,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자기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제가 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느껴요. 힘을 얻고요. 우리 가은이요, 우리 남편과 저는요, 꿈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요, 장애인이란 단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장애인 엄마 아빠가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장애를 앓고 있었고요, 저는 장애인의 엄마가 됐어요. 그냥. 그런데요, 정말 재활치료로 힘들고 뭔가 지쳐가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지훈이 엄마, 잘난 남편에 영재라는 아들놈에 좀 살 만큼 살아.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가은이를 좀 더 겸손하게 살라고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 가은이 잘 키워봐. 그러면은 가은이도 잘 되고 오빠인 지훈이도 잘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을 할 거야. 잘할 수 있지? 힘내. 그렇게 여망남 선생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가은이는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을 내밀어야 할지 매번 가르쳐주는 나침반 같은 아이예요. 가은이를 통해서 퍼피공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장애인의 엄마였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그냥 사는 사람들 이외에 가은이와 같은 장애인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도 알았고요. 위기 청소년도 알았고요. 혼자 사시는 어른들도 알았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저는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애인의 엄마였기 때문에 내가 강은이를 정말 많이 연습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겠다, 저는 그때까지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부모도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야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퍼피워킹을 하고 우리 강은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는 바뀌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우리 가은이와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덜 됐구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은이가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우리 사이가 변했으면 했어요. 그런 욕구가 생겼고요. 그리고 실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활하는 단체에도 가입을 했고 몇 년째 활동도 하고 있어요. 꿈이 있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는 많이 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십몇 년 동안 살면서 나만의 꿈이 생각이 안 나요. 해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강은이는요, 골프계의 김연아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요, 재활치료를 시작한 골프가 어느 날 적성이 돼서 진로로 바뀌어서 실제로 올여름 그리스에서 열린 직접장애인 스페셜 올림픽에 가서 동메달을 따왔어요. 그리고 2015년 LA에서 또다시 스페셜 올림픽이 개최되거든요.
거기에 또다시 국가대표로 가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영어까지 해요. 한글도 잘 몰랐던 아이가 ABCD를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요? 딸아이 지원하고요. 경제생활이라고는 단 1원도 못 해보는 와이프가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내는 그런 지원을 하면서도 아루와 같이 우리가 같이 지냈던 시각적인 안내견이 열심히 누군가의 눈이 돼서 살다가 은퇴를 하거든요. 그 아이가 은퇴해서 왔을 때 같이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조그만 집을 사는 게 꿈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멀지 않았어요. 이거. 저요. 지금이 45이거든요. 이제서 꿈이 생겼어요. 가은이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기로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원서를 내기로 했어요. 저는 가서 열심히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NGO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열심히 배워올 거예요. 다음 달에요. 저희는요. 다시 퍼프워킹을 시작을 해요. 7째 아이예요. 그 친구와 가은이와 우리 가족은요. 다시 한 대 모이고요. 다시 지내면서 열심히 살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